전 세계 학교 근황 탑5. 입시덕 후. 주제 추천하고 손 깨끗이 씻어라. 누가 계약 소리를 내었는가. 계약 연기 또 연기 또 연기를 거친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강제 집순이 집돌이로 생활하느라 만고생 많죠. 8억 명 이상의 전세계 학생들이 여러분과 동병상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전세계 학교 근황 탑5. 영상 끝까지 보고 댓글로 글로벌한 근황 토크합시다. 후. 집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요. 탑5. 미국 45개 주가 문을 꽁꽁 닫은 미국. 한국 인구보다 많은 학생들이 강제 집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업 공백을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집에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체육 수업까지 한다는데 혼란하다 혼란해. 학교 밖도 혼란하긴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바이러스에 대비한 휴지 사재기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화장지를 파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후. 정말 억소리 납니다. 탑4. 스페인 역시 학교와 공공장소를 폐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는 외출을 제한하는데요.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모임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최대 60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해요. 넉넉히 8억 정도 채워둔 통장만 준비하면 외출 준비 끝! 6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셀렉티 비다드도 뒤로 쭉 미뤄졌습니다. 늦어도 7월엔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사태가 나빠지면 9월에 볼 수도 있다네요. 시민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다들 계약 전까진 집에 있드론. 후!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들 나오지 마세요. 탑3. 이탈리아 경찰들이 골목을 돌며 확성기로 나오지 마세요! 라고 외친 그곳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도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집 밖에 나가려면 외출 사유를 밝힌 자가 진술서를 꼭꼭 챙겨야 하는데요. 곳곳에 배치된 경찰들이 자가 진술서를 확인하기도 하고 스페인처럼 드론을 동원해 사람들을 단속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강제 집콕할 때 집 밖으로 소환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졸업 예정인 의대 학생들은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현장에 투입됩니다.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네요. 사람들이 집 테라스에서 악기 연주하며 정부와 의료진을 응원하는 장면도 종종 목격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따스워지네요. 후! 수능이 미뤄진다고? 탑2! 중국! 중국 수능을 가오카오라고 하죠. 가오카오는 보통 6월 초에 봅니다. 영어 시험은 3월과 6월에 두 번 보고 더 높은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는 바이러스 때문에 3월 영어 시험이 연기됐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입시 제도도 눈에 띕니다. 최전방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 자녀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아직 갑론을박이 많은 제도라고 하네요. 후! 이 시국에 등교하는 곳이 있다? 탑1! 싱가포르! 많은 학교가 꽁꽁 문 닫은 요즘 싱가포르는 3월 23일부로 모든 학교가 개학했습니다. 오잉?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요?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문을 닫으면 학생들은 집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학교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장소다.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네요. 무언가 뜻이 있는 거겠죠? 몸이 안 좋은 학생은 격리실이나 집으로 보내고 수업 시간에는 머리를 두고 앉힌다고 합니다. 손이랑 얼굴도 주기적으로 씻게 한다네요. 후! 사람 사는 곳 다 똑같습니다. 외국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죠? 바이러스 때문에 집콕하느라 온몸이 근질근질한 우리 학생들, 대학이 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혹시 더 미뤄지더라도 사태가 안정된 이후 모두 건강하게 등교하길 바랍니다. 1등, 2등, 3등 댓글 출석 보장도 좋지만 이번에는 무사 개학 기원으로 댓글 릴레이 파티 해보자고요. 내가 바로 하트 눌러줄게. 그럼 구독하시고 건강 챙겨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